오정실 씨입니다. 오정실. 아는 오빠에게요.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모르는 오빠 얘기는 잘 안 쓰죠. 아는 오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오빠가 군복무할 때 오빠 밑으로 다른 무대에 전출되어 온 아주 소심한 후임병이 있었대요. 그 후임병이 전출하기 전에 있었던 부대 경례고는 돌격이었대요. 오빠네 군대 경례고는 충성이었고요. 그런데 경례할 때마다 어리버리한 후임병이 돌격이라고 하는 바람에 선임병인 오빠만 억울하게 혼이 많이 났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네 부대 경려차 장군님이 방문할 거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행보관님께서는 오빠에게 말씀하셨어요. 야야야야야야 너 책임지고 그 맨날 돌격하는 애 있지 걔 어? 충성하게 만들어놔 알았어? 어? 충성이 되는 돌격이라는 거 대인하게 야 어? 예 알겠습니다. 불안했던 오빠는 매일 근무가 끝나고 후임병을 따라 불러 경례 연습만 몇 시간을 시켰어요.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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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뒤 장군님이 방문하셨어요. 장군님은 연병장에 모인 군인들에게 몇 마디 하시더니 격려차 무작위로 갑자기 군인 몇 명과 악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이 소심한 후임병 근처로 다가갈수록 오빠와 후임병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장군은 후임병 앞에 섰습니다. 오빠는 후임병한테 텔레파시를 보냈어요. 충성이다. 충성. 돌격이라고 하면 안 돼. 잘해야 돼. 어? 그래. 군 생활은 어떤가? 말이 떨어지기 모르게 후임병은 충격! 군 생활은 어떤가? 충격! 군 생활은 어떤가? 충격! 돌격도 아니고 충격, 충동도 아니고 충격! 충격. 그 일로 오빠는 남은 군 생활을 충격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충격. 군 생활은 어떤가? 충격적인 거지. 충격! 출산의 고통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학교에 키 186cm의 사투리를 쓰시고 인간 발달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어느 날 출산에 대해 배우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하늘이 노랗다,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별이 보이더라 이런 말은 너네가 이해를 못해. 그래서 경험자를 직접 모셨다. 아주머니 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이 급식 아주머니 한 분을 섭외하셨다. 학교 급식 아주머니를 급섭외하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아주머니께서 출산의 고통에 대해 정말 어이없다. 교수님도 아니고 그 고통을 급식 아주머니가. 네,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중학교나. 이제 아주머니께서 출산의 고통에 대해 설명해 주실 거다. 잘 들어라. 지금부터 전부 윗입술을 잡는다. 윗입술을 잡는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네, 따라해봅시다. 갑작스러운 아줌마의 말씀에 다들 멍하니 쳐다보거나 있었어요. 지금 하는 사람들 누구나 지금 잡고 있어 사람들. 출산을 안 해보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지. 해봐야지. 그 고통에 대해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봐야지. 자, 윗입술을 잡는다. 네. 뭐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전부 윗입술을 잡는다. 그 윗입술을 잡으라니까. 안 잡으면 마이너스 10점씩이야. 모두 얼떨결에 윗입술을 잡았습니다. 윗입술을 잡은 손으로 10cm 잡아당긴다. 예? 어! 뭔더라고! 아이들은 영어도 모르고 따라했습니다. 이제 입술을 머리에 뒤집어 쓴다. 그게 바로 출산의 고통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정말 거구나. 정말 구체적이네요. 이야 대박이다. 아줌마 덕분에 출산할 때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때는 이탈리아전 2002년도예요. 저는 거리 응원전을 나와 있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안정환의 헤딩. 아 이게 멋있었어요 그죠? 막 그때 막 밀리고 있었잖아요. 헤딩 결승골이 터졌고 온 거리가 붉은 악마들의 함성으로 들썩거렸어요. 그런데 저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제 차를 밟고 올라가서 뛰며 대한민국 쿵쿵 쿵쿵 쿵 하면서 두들겨 댔기 때문에요. 저는 엄청 화를 내며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쳤지만 그곳에서 저의 외침은 그냥 대한민국 이렇게만 들릴 뿐이었어요. 다음날 카센터에 갔을 때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수십 명을 봤습니다. 진짜 많았지. 손상된 차 수리를 맡기며 모여서 욕을 어찌나 했는지 거기서 저희들끼리도 욕드컵이 펼쳐졌어요. 그렇게 누구 차가 더 많이 손상됐나를 얘기하다가 은근히 경쟁이 붙었고 급기야 4강 결정전이 펼쳐졌어요. 일단
차체 뭉개지고 사이드 밀러 나간 저는 아, 차 다 찌그러지고 양쪽 사이드 밀러까지 나갔다니까요. 그러자 아빤떼를 모시던 아저씨가 아, 이 사람아 여기 안 찌그러진 차가 어딨어? 나 여기 창문 있겠다니까 안쪽으로. 옆에 있던 개나타 아저씨는 저는 범퍼가 나가고 타이어 빵꾸나고 본네트에 손바닥 자국들이 찍혔어요. 서로 강도 높여 얘기를 하는 와중에 여유있게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가만히 듣고 있던 한 나이든 아저씨가 단 한마디로 사강전에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여기까지 누워서 운전했습니다. 다 찍으셨어. 그래서 이게 내가 누가 운전을 내고 왔어요. 아유 난 진짜 내가 이게 아우 누워서 했어요. 그 아저씨의 차는 유명한 빨간색 티코였는데 차 지붕이 가라앉고 운전석은 완전 우그러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차를 보자마자 엄지를 치켜들고 인정을 내셨습니다. 아저씨는 카센터에서 폐차를 권유받았어요. 신청곡은 홍경민의 유리창에 그린 안녕. 야. 최진아 씨의 사연. 올해 4년차 치위생사입니다. 대학교 2학년 첫 실습 때였어요.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두둥 흑인 외국인 환자가 들어오셨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선생님께서 하시겠지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저한테 환자분 어시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어? 저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양치하세요. 이런 말은 모두 묵음으로 처리했어요.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외국인이니까. 침묵 속에 진료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원장님께서 입안에 소문을 빼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영어 울렁증이 있었던 저는 긴장해서 아 해보세요 요 말이 영어로 생각이 안 나서 그만 세이야 환자한테 맞네요. 그 말이 맞아요. 세이야. 다행히 환자분이 알아들으시고 입을 벌려주셨습니다. 2009년 4월 24일 병원을 갔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참고 참다가 찾았어요. 진찰 결과는 치질 재발. 치질 재발. 치질 재발 당장 수술이었습니다. 치질 재발 당장 얼마나 수술. 얼마나 재발이 크게 됐으면 당장 수술하라. 진단이 확실하네요. 네, 시원하네요. 며칠 전부터 참고 참다가 찾아왔다. 얼마나 참았으면 당장 수술이었겠습니까? 당장 수술. 모레가 결혼식인데 눈앞이 깜깜했어요. 담당 선생님께 며칠 미루면 안 되냐고 했더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치질이 위험한가? 모르죠. 모르겠어요.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결혼을 미룰 수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대망의 결혼식 아침 어그저그저 갈 텐데.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사회적인 친구에게 나 오늘 몸이 안 좋다. 몸이 안 좋으니까 결혼식 때 이상한 거 절대 시키면 안 돼. 저는 몸이 안 좋아. 아니, 솔직히 얘기하지. 뭐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리고 뭐 아직은 알았다. 아무것도 안 시키면 되잖아. 결혼식 시작되고 약간의 고통이 찾아왔지만 견딜만 했어요. 신부가 입장하고 주례사가 이어지고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나 싶었는데 신랑 신부 행진에 앞서 신랑의 체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초장식이 신랑 팔굽혀펴기 10회. 어쩔 수 없이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하나 할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자, 신랑의 체력이 좋은가 봅니다. 이번에는 신부 안고 앉았다 일어섰다 5회. 오! 과략근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은 웅성거립니다. 저 신랑 바지에 저게 뭐야? 아 신부가 많이 무겁나? 지방이 있나? 지병이 있나? 저거 뭐지? 신랑 엉덩이에 피가 나나? 장인어른 장모님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하얀색 양복을 입었나 봐요. 부끄러움을 동반한 극심한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사회자의 마이크를 뺏어와 큰 소리를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틀 전에 치질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무거운 걸 들어서 수술 부위가 다시 터진 것 같습니다. 너무 무거운 걸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하객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식장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결국 결혼식을 마치고 태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5시간 동안 앉아서 가다가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리조트에서 이틀 동안 잠만 자다가 와이프가 신혼여행인데 스노클링은 꼭 하자고 조르더군요. 물에 들어갔는데 온갖 물고기들이 피냄새를 맡고 제 엉덩이로 몰려들었습니다. 상어가 쫓아올 것 같아서 서둘러 물에서 나왔습니다. 권미정 씨.
부잣집 맏며느리. 30대 초반의 주부예요. 30대 초반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건 34 정도. 네, 34 정도. 네, 30, 꽉 찬 33이나. 네. 35까지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아서 부잣집 맏며느리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아,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데 왜 부잣집 맏며느리야? 맏며느리가 이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일이 많으니까. 도맡아서 해야 되고. 맏며느리는 게 어깨가 떡 벌어지거나. 네. 어깨가 떡. 어릴 때는 정말 부잣집에 시집 가는 줄 알고 좋아했지만. 야, 너 부잣집 맏며느리 갑니다. 하도 그런 얘기 들어갖고. 부잣집 시집 가는 줄 알고 좋아했지만 딱히 저에게 해줄 칭찬이 그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야 그걸 알았어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게다가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저에게 어릴만한 아동복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 옷을 물려 입을 때가 많았어. 딸한테 아버지 옷을 물려요? 네, 딸이에요. 권미정 여자. 아, 딸이 아버지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와 같은 상의를 입고 다녔어요. 당시 유행하던 옷 중에 아저씨들 하와이안 셔츠가 있었죠. 꽃무늬 있는. 있었죠. 네, 있었죠. 가이드들 많이 입는 거. 네. 화려한 색상의 알록달록 야자수 그림도 있고요. 전 그 옷을 아주 자주 입고 다녔어요. 그 옷이 초등학교 여자애가 입으면 얼마나 웃긴 옷인지를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친구들이 놀렸고 속상해서 그 옷을 입지 않았어요. 엄마가 왜 안 입냐고 물어보길래 애들이 놀린다고 했더니 엄마는 말이 없으셨어요. 엄마는 알고 계셨군요. 네, 며칠 뒤 집에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네 옷 사갖고 간다. 기다려라. 연예인이 선전하는 옷이야. 저는 가슴이 복절해서 상상했어요. 어떤 옷일까. 아동복은 맞는 게 없으니까 어른 옷일 텐데.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면 고소예요? 고현정? 누가 입는 옷일까? 잠시 후 엄마가 집에 오셨어요. 일부러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어떤 연예인이 선전한 옷인데 누군데? 유동근. 뭐라 뜻이야? 몰라. 양복이겠지. 컬투쇼 올리려고 제사한 6가지 정도 더 생각해놨는데 혹시 재밌으면 더 올릴게. 더 올리십시오. 올리십시오. 예. 권미정 씨. 고맙습니다. 유동근 씨가 CF한 그 옷을 입고 한번 사진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네. 사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저희 집은 전빵을 했었어요. 슈퍼와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외상 장부도 있고 술안주도 팔고 또 소주가 나오면 뚜껑을 막고 남은 걸 맡겨놓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킵인 셈이죠. 근데 한 번은 이 킵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김씨 아저씨가 맡겨둔 소주를 가져오라고 해서 내어드렸는데 그걸 본 박씨 아저씨가 딴지를 걸었어요. 잠깐만! 그거 내 거 아뇨? 뭔 소리야 내 건디? 야, 어디 거 가져와봐. 저는 얼른 들어가서 박씨 아저씨 소주를 갖고 왔어요. 내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박씨 아저씨는 아니었나 봐요. 이거 봐봐봐. 이게 더 작잖아. 그게 내 거고 이게 네 거야. 아, 뭔 소리야. 이게 내 거 맞는디. 급기야 두 분이 멱살을 잡으셨어요. 큰 소란이 지나가던 이장님이 보시더니 두 분을 증제했습니다. 이것들이 왜 싸우는겨? 어? 아이, 김가람이 내 소주를 지 소주라고 하잖아요. 내 건데 뭘 봤다는데 왜 그래. 너 내 건디. 야, 이놈아, 내 거 이마 두 잔 밖에 안 먹은 소주라니까. 조용해, 조용해. 그니까 소주 몇 방울 때문에 이렇게 싸운다는 거야 지금. 두 분을 조용시킨 이장님이 소주병을 잡으시더니 이 소주가 문제구만. 내가 이만큼 먹으면 되겠지. 그럼 내가 먹으면 되잖아. 아, 이장님 새끼도 작아줬잖아요. 알았어, 그럼 내가 이거 이만큼 먹으면 되지. 이런 시츄에이션을 옆에서 보고 있는 저는 변방의 목소리를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 그렇다고 제 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럼 내가 이걸 더 먹으면 되지. 아, 이거 그만해요 이장님. 이러다 다 먹으세요. 그 자리에서 소주 두 병을 안주도 없이 다 드셨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이까 소주 때문에 자네들 우정이 상해가 쓰겠나? 이장님이 사라지자 정말로 두 분의 우정은 되살아났어요. 이장님을 함께 욕하면서 말해요. 아이고, 저 양반이 저기 할배가 그냥 뭐 술 못 마시는가 했더니 아주 기회다 싶었구만 아주. 다 먹었으면 돈이라도 벌어주고 하던가 말이에요. 어? 참 귀여운 어르신들이었어요. 저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정은영 씨의 사연 제가 읽겠습니다. 음산하게 읽어주세요. 그래야 사연이 삽니다. 레디 고. 참, 사연에 다 이딴 걸 다 써놨어요. 건축업을 하고 계신 형부 사무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던 형부는
뭔가 심하게 타는 냄새를 맡고 이곳저곳을 살폈지만 별 이상이 없어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타는 냄새가 났고 2층에 있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지만 이상 없다는 직원의 말에 순간 형부는 건축 자재가 쌓여있는 지하실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이거 분명 불이 난 것 같은데. 119에 신고하고 지하실로 뛰어간 형부는 다행히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오려는데 저쪽에서 소방대원이 뛰어오고 있더랍니다. 불난 곳이 어딥니까? 저기 아까부터 냄새가 나서 신고했는데 우리 사무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정도 냄새면 이 건물이 아니고 옆 건물에서 불이 난 것 같은데요. 소방대원은 옆 건물로 뛰어갔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어요? 괜찮으세요? 그러자 잠시 후 할머니 한 분이 누구세요? 어떤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더랍니다. 안에서는 할머니 열 분이 방 안 가득 연기를 피우며 배에 쑥도물 뜨고 계셨어요. 이거 왜 음산하게 읽어달라 그랬어요, 그걸? 배에 쑥도물 너무 많이 열 분이 배에 쑥도물 연기를 뚝뚝뚝 나죠.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달 전 군복무를 마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예비역 병장입니다. 전역하던 날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강변의 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잡았죠. 기사님, 입운동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은 제 저녁 마크를 확인하고는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말을 건네오셨어요. 오늘 저녁 했나 봐요? 네, 오늘 저녁 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해요. 그래도 요즘 군대 좋아져갖고 힘들진 않죠? 아, 네, 그렇죠. 뭐 그래도 뭐 힘들 땐 힘들죠, 뭐. 아, 나는 군 생활을 공익 생활을 해가지고 현역병들의 고충은 잘 모르지만 우리 때는 공익들도 엄청 힘들었거든. 맨날 맞고 집합하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기사님은 추억에 잠기셨고 택시 안은 훈훈해졌죠. 하지만 기사님이 가족 얘기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놈도 강원도에서 현역으로 근무해서 웬만큼 힘들다는 건 제가 알아요. 아, 저도 강원도에서 근무했는데 아드님도 강원도에서 복무하셨어요? 예, 우리 아들놈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전화 오면 위로도 해주고 힘이 되주려고 많이 노력했죠. 근데 그놈이 말년병장 때였나? 내가 힘들지 않지? 그래 뭐 요즘 군대 편하니까 할만하잖아. 남자가 그 정도는 버텨야지 라고 했더니 갑자기 기사님이 얼굴이 시뻘개지며 분위기가 오싹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름 시키게 한다는 말이야. 아빠가 뭘 알아? 공이 나온 주제는 내 맘을 알아? 공이냐? 아빠가 이렇게 시간 안 가는 말년 병장의 마음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이놈 자식이! 이런 칼이 스키가요! 예? 어디 아지란 자식이! 어, 하늘 같은 아버지를 무시해요! 이런 시베르는 스키기 때, 어? 내가 확 찾아가가지고 뒤게 패스해야 되는데, 아, 열받아 갑자기 성질나네! 정말 지금이라도 그 패버릴까? 아, 짜증났죠! 저는 택시 기사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사라지고, 샤우팅을 지르시고, 갑자기 막 그런 모습에 잔뜩 쫄아, 창가 쪽에 몸을 움직여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기사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거치대에 있는 휴대폰의 발신자에는 아들이라고 적혀있어요. 적혀있었어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아들이 걱정이 됐어요. 기사님은 이 멍멍이 같은 시기 잘 걸렸다 너! 어? 그러면서 씩씩대며 전화를 받으셨어요. 아빠, 나 오늘 친구 생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좀 묻혀줘요. 아빠 10만 원만. 아들이 그렇게 자기 무덤을 한 사업을 펐습니다. 이런 쌍쌍바 같은 놈아, 네 앱에 차가 굴러가는 게 네 돈을 위한 발정기냐? 입 다물고 빨리 집에 안 들게 들어. 아들은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이 자식이 지 앱이 말다 그다음 전화를 끊어. 어? 내가 자식 농사를 이따오로. 어? 그러다 갑자기 기사님이 저를 째려봤어요. 담배 있냐? 손님한테.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기사님이 왜 담배를 물려드리고 불까지 붙여드렸어요. 무서워서 잔돈도 안 먹고 내렸어요. 그 후로 저는 택시 타면 기사님과 절대 대화를 하지 않아요. 전 아름 씨. 아, 전 아름 씨. 자취방이라는 제목으로. 2년 전 처음 서울로 상경한 제 친구 정민주 이 얘기예요. 서울에 직장을 다니게 된 민주는 급히 집을 구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집 구경을 다니기 시작했죠. 마땅한 집이 없어서 고민하던 찰나에 마지막으로 들른 집은 저렴한 가격, 좋은 위치,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당장 그 집을 계약한 민준은 이사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족발 파티를 한 후 손을 씻으러 싱크대에 갔는데 헐! 싱크대에 수도꼭지가 없었어요. 눈을 씻고 봐도 싱크대에 물이 나올 만한 구멍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민준은 너무 당황해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수도꼭지가 없을 수가 있지?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부동산 아저씨께 연락을 했죠. 아저씨, 싱크대 수도꼭지가 없어요. 아, 그거 몰라서? 그 집 몰래 수도꼭지가 없어. 이건 뭐야, 그딴 집 있어. 예? 아, 그럼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거? 그 화장실에 있는 샤워기를 끌어다가 쓰면 돼요. 어쩐지 샤워기가 유난히 길다 했더니. 참나. 샤워기가 막 이렇게 막 몇 미터. 둘둘둘 막 말려 있는 거죠. 몇 미터가 길은 거야. 아, 오늘 특이한 유머 코드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화장실에 달려가 보니 샤워기도 딱 봐도 5미터 정도는 돼 보였어. 5미터 엄청. 야, 거기까지 가는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샤워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싱크대 앞으로 가봤는데 이럴 수가. 이 길이가 딱 맞았어요. 자세히 보니 수도꼭지가 있어야 할 부분에 샤워기를 꽂아 쓸 수 있는 홀도가 있더라고요. 원래부터 그 집은 화장실 샤워기를 끌어다 싱크대 윗부분에 꽂아 쓰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집이었던 겁니다. 당장 부동산에 다시 전화를 했죠. 아저씨, 정말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집 볼 때 못 봤나? 거기 원래 그렇게 써왔단 말이야. 알았다면 계약을 안 했겠죠. 상식적으로 수도꼭지가 없는 집이 어딨어요? 저걸 불편해서 어떻게 쓰냐고요. 수도꼭지를 달아주시던지 아니면 이 계약 취소하겠어요. 그러기는 안 돼. 결국 친구는 설거지 한번 하려면 샤워기 가져다가 꽂고 화장실 가서 물을 틀고 싱크대에 물을 받은 후에 다시 물을 끌어갔다가 설거지를 하고 다시 물을 키러갔다가 다시 끄고 그릇 다 닫고 다시 물 끌어갔다가 다시 샤워기 빼서 화장실에 옮겨두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했답니다. 장병호 씨의 사연입니다. 네. 저는 두상이 좀 아주 좀 큰 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이에요. 네, 우리 민족이네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요. 우리도 잘 살고 있잖아요. 제게도 기적같이 머리 크기 안 따지는 여자친구가 생겼거든요. 은근히 머리 큰 사람 좋아하는 여자들 많습니다. 여친은 제 머리 크기와 상관없지만 저를 더 멋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다니는 헤어샵을 추천해줬어요. 헤어 디자이너분께서 머리를 정말 깔끔 멋지게 깔끔 말끔 멋지게 잘라주셔서 기분이 정말 업됐어요. 고마운 마음에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께 은혜를 보답하기로 마음먹었죠. 그 보온 방법은 바로 머리를 감을 때 목에 100% 힘을 빼지 않기로 한 거예요. 오히려 빼는 게 편안하던데. 선생님의 손목이 제 머리 무게를 못 견딜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머리를 감겨주기 시작했고 제 보온 스킬을 작동시켰죠. 하지만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알았는지 괜찮다고 고개에 힘 빼고 편하게 계시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처음에 힘을 빼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거듭된 말씀에 결국 전 고개에 힘을 모두 뺐어요. 얼마 후 선생님이 나지막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아, 죄송한데 손님 다시 힘 좀 넣어주시겠어요? 많이 무겁나 보다. 아, 머리가 찰지구나 이 사람. 이럴 정도면 찰진 머리 있어. 안에 꽉 찬 사람이 있거든. 코도 꽉 찬 사람이 있다고. 뇌도 큰 거야 뇌도. 그 저는 셀프 머리 감는 미용실을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화장실에 갇힌 Y양이라는 제목으로 일하고 있는데 Y양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야, 나 지금 휴게소 화장실에 갇혔어. 휴게소 화장실에 갇혔다고? 문고리 고장난 거야? 밖에 사람 없어? 문고리 고장난 거 아니야, 유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문고리도 멀쩡한데 화장실에 갇혔다니. 그런데 잠시 후 그 이유가 밝혀졌죠. 나 사실 바지에 오줌을 좀 지렸어. 유유. 아니, 화장실 있는데 바지에 왜 오줌을 싸? 버스 타는 동안 계속 참았는데 화장실 문고리를 잡으면서 좀 흘렀어. 나 어떻게 회색 추리닝이라고. 회색 추리닝이야. 회색 추리닝이라 완전 다 티가 나. 아, 어떡해. Y양에게는 불행이겠지만 저는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회의를 들어가야 해요. 문자가 끊겨버렸고 한 시간 뒤 회의가 끝나자마자 얼른 Y양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야, 너 어디야? 아직도 같이 있어? 아니, 나 딸 줄 했어. 뭐? 어떻게 해? 사람도 많았다며. 그게
밖이 비 온다길래 변기물을 퍼서 온몸에 적시고 비를 맞은 적 있어. 제 친구 Y양 완전 천재 아닌가요? 김찬섭 씨의 사연입니다. 저희 형은 얼마 전에 아빠가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형이 아기 낳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지막 검진 날 형수를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갔대요. 가면서 날씨도 좋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엑소의 으르렁을 신나게 따라 불렀죠.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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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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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참고로 형은 아주 심한 음치 박치예요.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병원에 도착했고 형수는 초음파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기 상태가 한참 점검하다 의사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근데 아기가 왜 인상을 쓰면서 귀를 막고 있죠? 뱃속에서 애가 이거 귀를 막고 있대. 진짜 초음파 사진을 뽑아줬는데 보니까 아기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인상을 쓰고 있더래요. 뱃속 아기도 음치 박치인 형 노래는 듣기 싫었나 봐요. 그럼요. 아기도 감정을 갖고 있고. 야, 이러니까 태교가 중요하단 말이 나오긴 진짜. 하나 봐요, 그죠? 애도 듣기 좋은 소리가 있는 거야 뱃속에서. 그죠? 막 저는 짜증났나 보죠. 맞아, 맞아. 짜증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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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으르렁 막 이렇게 불렀나 보다. 사장가 짜증나 이렇게 했나 봐. 딸이 유치원에서 착했던 이유.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딸은 진상이에요. 대박이다. 진짜. 다행히 익명으로 하셨어요. 네. 어차피 딸을 진상이라 그러네. 얘는 세상에 지보다 윗사람이 없어요. 성격이 그러니 능력이라도 있으라고 글로벌 시대에 맞춰 딸내미를 6살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냈어요. 보낼 때도 걱정 많이 했죠. 다른 애들 때리고 다녀서 나한테 엄청나게 민원이 쏟아지면 어떡하지? 근데 의외로 몇 달이 지나도록 잠잠했어요. 그리고 유치원 엄마들 모임에서 뜻밖에 아우 루비는 정말 착해요. 아우 루비는 아주 친절해요. 딸의 유치원 영어 이름이 루비예요. 이런 믿을 수 없는 멘트들이 쏟아졌어요. 착하다니 상냥하고 친절하고 다른 애인가? 그러다 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캐릭터라고 결론을 내렸죠. 밖에서는 온갖 착한 척 다 하고 집에 와서 스트레스 푸는 애예요. 그래서 딸애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별로 걱정 안 했어요. 그런데 급식이 시작돼서 학교에 갔는데 딸내미는 집에서처럼 진상이었어요. 줄 서 있는 애들한테 장난쳐서 국을 쏟게 하질 않나. 남자애들 주먹으로 때리면서 욕을 하질 않나. 딸애에게 간식을 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너 왜 그렇게 남자애랑 때리고 싸워? 그러면 안 되잖아. 앞으로 안 그런다고 엄마하고 약속하자. 약속 안 해. 계속 때릴 거야. 너 영어 유치원 다닐 때는 안 그랬잖아. 엄마하고도 안 싸우고 욕도 안 하고 다들 너보고 착하다고 했는데 학교 들어가서 왜 그러는 거야? 그러자 딸애가 하는 말. 영어 유치원에서는 영어로 말해야 되잖아. 영어로는 내가 못 싸워. 영어 유치원 2년이나 보냈는데 헛돈 썼어요. 이대화 씨의 사연입니다. 아, 제목이 또 기분이 나쁩니다. 머리야 거기서. 이거 우리를 겨냥한 것 같은데. 저는 올해 27살. 얼마 전 공휴일을 이용해서 친구와 워터파크에 갔어요. 친구는 나이에 비해 빨리 시작된 탈모 때문에 가발을 이용 중이죠. 수영복으로 갈아입는데 친구가 가발을 벗지 않는 거예요. 야, 여기서 누가 본다 그래. 그냥 야구모자 이런 거 쓰면 돼. 야, 누구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떡하냐. 안 돼, 쓰고 갈 거야. 가발 쓰는 게 더 불편한데 그냥 가. 싫다고. 어때, 자연스럽냐? 가발인지 모르겠지. 결국 친구는 가발을 쓴 채로 워터파크에 입장했어요. 다행히 가발은 머리에 잘 붙어있더군요. 맘 놓고 놀았죠. 그러다 2인용 튜브 슬라이드를 타게 됐어요. 친구가 앞쪽, 제가 뒤쪽에 앉아 출발하는데 친구가 무섭다고 징징대는 거예요. 나 겁나서. 잠시 저기, 잠시만 저기. 야 가자. 손 놔, 얼른. 갑자기 나 왜 이래. 그때 제가 짜증나서 친구의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출발을 외쳤어요.
순간 친구 머리가 혼해집니다. 눈이 부시더니 내 머리 내 머리 가발이 벗겨져서 친구 무릎팍 위에 떨어졌어요. 내 머리 내 머리 무서워서 손잡이를 놓을 순 없고 망연자식 무릎에 떨어진 머리를 바라보며 괴성만 질렀어요. 어떡해 어떡해 내 머리 내 머리. 그렇게 머리를 깐 채로 길고 긴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왔죠. 친구는 도착하자마자 얼른 다시 쓰려고 가발을 집어들었는데 그때 안전요원이 저희를 불러세우며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워터파크에 강아지는 반입이 안 됩니다. 강아지는 따로 보관해 주세요. 친구가 들고 있던 시커먼 가발을 강아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친구는 가발을 조심히 들고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쭈쭈쭈쭈 우리 복실이 아빠랑 집에 가자. 우쭈쭈쭈쭈쭈 복실아. 그날 친구는 복실이를 머리에 쓰고 다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김영빈 씨가 보내주신 조회수 31건 전수한건 유치원 성교육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저는 7살 아들과 6살 딸을 키우는 엄마예요. 얼마 전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받고 왔더라고요. 엄마, 선생님이 남자친구들 시할 때 고추 보인다 이렇게 놀리면 안 된대. 왜? 고추란 말은 나쁜 말이고 음경이라고 해야 되는 거래. 고추는 쓰면 안 되는 말이래. 살짝 부끄러웠지만 그래. 그렇지 선생님 말씀이 맞네 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딸아이가 쓱 쳐다보고 가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집에 동네 아줌마들이 놀러 왔는데요. 딸아이가 아줌마들 앞에서 이렇게 떠들면서 뛰어다니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된장찌개 만들 때 음경 넣어요. 음경? 김성진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63건, 추천수 2건입니다. 가을 단풍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쯤이었나 봅니다. 브로겐 나이를 바라보던 저희들은 남자들끼리 1박 2일 가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뭐 남자끼리 1박 2일. 날짜도 정하고 정오배 내장산으로 장소를 정했어요. 그런데 세 명은 어찌어찌 와이프를 설득했는데 한 녀석의 와이프가 무서워서 얘기도 못 꺼내겠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묘안을 짜냈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주말에 갑자기 상갓집에 가야 하는 걸로요. 가상의 친구를 만들고 그 녀석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전화하기란 계획을 짰죠. 순진한 친구는 거짓 통화를 연습을 했어요. 뭐 영철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뭐 영철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뭐 영철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연기 연습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행 가기로 한 그 주에 월요일 저녁에 밥을 먹으며 그 친구 와이프가 친구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고모 사촌 동생 영숙이가 시집 간대. 어 그래? 축의금 전해주면 되겠네. 축의금만 전해줘? 난 당신이랑 결혼식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 이번 토요일은 안 돼. 내 친구 영철이 아버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기로 했거든. 분산 가야 돼. 돌아가시기로 했군요. 돌아가시기로 했대요.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버님이 약속한 거죠. 친구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행도 못 갔고요. 임민아 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신만원입니다. 이름이 분명 임민아 씨인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안녕하세요 임민아요. 민한데 남학생이라. 네네네. 아, 누나 아이디 아닙니까? 좀 모르죠. 엄마 아이디는. 네. 임민아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전 공부를 못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저 힘들었는데요. 공부 못해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안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됐든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시험 볼 때 문제를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냥 찍고 잡니다. 신기한 건 반에서 꼴등을 하진 않아요. 제 뒤엔 늘 세 명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걔네 뭐냐. 아니, 전 제가 그걸 압니다. 네. 저도 그래봤기 때문에 알아요. 꼴등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딱 한 번 해봤어요. 진짜로. 힘들죠. 네,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서 한 달을 공부를 했어요. 네. 정말 내가 꼴등인가. 네. 공부를 시험을 봤더니 60몇 명 중에 30등 정도를 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다시 안 했죠. 대단하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전 걔네들이 늘 신기했어요. 얼마 전에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일 먼저 풀고 선생님 다 푼 사람 나가도 되죠? 영호야 나가도 된다. 근데 밖에 비 오는데 어디 가서 자려고? 영호라고 이름이 나왔네요. 임민아 씨가 아니네요. 영호네 영호.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영호야
그러지 말고 문제 한번 풀어봐. 국어니까 지문만 잘 읽으면 풀 수 있어.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태어나서 문제지를 처음 봤습니다. 하나하나 지문을 읽고 답지에 마킹을 하고 시험 끝나니까 정말 개운하더군요. 이번엔 성적이 오를 거란 기대감도 들었어요. 참 진짜 양심 없네. 얼마 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임영호 앞으로, 전 뿌듯한 마음에 앞으로 나갔습니다. 영호야 너 무슨 일 있니? 이번 성적 아주 놀라운데. 선생님 이번엔 제가 정말 열심히 문제 풀었어요. 선생님은 이 새끼가 너 문제 풀지 마. 너 이번에 전교 꼴등했어. 전교 꼴등? 전교 꼴등? 너 때문에 우리만 꼴등했다고. 왜 문제를 풀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하던 대로 하란 말이야 임마. 그 후로 저는 다시는 원래대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전교 꼴등. 와. 와. 전교 꼴등이 저희 방송에 사연을 보내주시다니 정말 영광이네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친구는 초보 운전자. 제가 군대에 휴가를 나와서 집에서 빈둥대고 있을 때, 휴가를 나오면 빈둥대게 되죠. 다들 일하니까. 누나의 친한 여자 동생이 직접 차를 몰고 신림동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집에 없었거든요. 그 사실을 말하자 그 동생은 모든 걸 잃은 표정으로 저한테 저 죄송한데요. 제가 면허 따고 처음으로 장거리를 온 거거든요. 더 이상 못하겠어서 그러는데 서울까지 운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야, 이게 뜬금없는 부탁이 어이없었지만 딱히 할 것도 없고 빈둥대고 있었으니까 너무 애처롭게 그냥 부탁해서 승낙을 했어요. 그렇게 서울을 가게 됐는데 차가 자꾸 한쪽으로 기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안전하게 차를 세운 후에 살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보조석 뒷바퀴에 바람이 빠졌더라고요. 당연히 그 동생은 교체를 할 줄 몰랐고 제가 트렁크 바닥에서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를 꺼내서 일사불란하게 교체를 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해봤으면 쉽지 않죠 이거. 예, 경험이 없으면. 땀을 뻘뻘 흘려가며 타이어를 교체했고 드디어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어깨에 힘 좀 주며 한마디 하는 찰나에 그 동생이 아주 진지하게 너무너무 진지하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 뒷바퀴가 펑크나면 앞바퀴를 교체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구멍난 뒷바퀴가 아닌 앞바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전 결국 몇 시간에 걸쳐 바퀴를 교체했고 누나에게 그 동생과는 절대 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네요. 미치겠다. 최수정 씨, 컬트 형 보고 싶어요. 오세요. 자, 오빠의 노출증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술고래예요. 축하드립니다. 필 거치면 아주 죽을 때까지 먹는 스타일이죠. 이런 오빠의 술버릇은 어차피 할 건데 뭐하러 해? 이 말을 입에 달고 있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어차피 이따가 불을 끌 건데 뭐하러 켜? 어차피 이따가 나갈 건데 뭐하러 들어가? 그날도 오빠는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러 간 다음에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술고래라는 별명에 맞게 한 잔, 두 잔, 한 병, 두 병 들이붓다가 결국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어차피 내일 일어날 건데 뭐하러 자? 내가 밤새 마시는 거야! 되게 재밌다. 심하게 취한 오빠는 화장실에 간 다음에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한참 뒤에 오빠가 나오자 술집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 오바바바바! 당신 뭐야? 이거 뭐야? 아! 와! 우! 다시마! 우! 오빠 친구들은 오빠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나온 오빠는 바지를 입지 않고 발목을 걸쳐둔 채 어이 어차피 또 화장실에 갔는데 뭐하나 이봐 귀찮게 귀찮아 어차피 사장님 건데 뭐하나 이봐 나 똑똑하지. 친구들이 뛰어가서 말려도 나 이따 화장실 또 간다니까 또 벗을 건데 뭐하나 이봐 귀찮게 나오질 말지 어차피 갈 거예요. 그러게. 화장실에서 마시지 그래요. 예. 고집스럽게 발목에 걸쳐 놓았고 한참 실랑이를 부리다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가게 됐습니다. 새벽에 집으로 걸려온 전화에 부모님과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바지를 발목에 걸쳐둔 채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다가도 누군가 바지에 손만 대면 안 돼 안 입어 나 이따가 화장실 갈 거라니까 난리를 쳐도 누구도 입히지 못하고 그냥 냅뒀다고 하더군요. 아빠에게 몇 대 맞고 나서야 간신히 옷을 추스린 오빠는 무사히 집에 돌아왔고 그 후 오빠의 별명은 노출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와이프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남자분이 보내주셨어요. 제 와이프는 예뻐요. 그래요? 좋겠네요.
같이 다니면 주변에서 쳐다볼 정도예요. 어우, 얘 많이 예쁜가 보다. 네. 좀 희한하게 생겨서 쳐다보죠. 그렇죠. 예, 한 번은 친구 결혼식장을 가려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오빠 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지만 뒤에 있는 여자는 우리 와이프밖에 없었죠. 전 자랑스럽게 왜 우리 여보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변 남자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그 쾌감이란 말이에요. 하! 게다가 평소에 와이프는 저를 뚱보 삼겹살 라고 부르거든요. 웬일로 오빠라고 부르고 웬일로 오빠라고 부르고 그래. 그러자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 내가 부른 게 아니야, 내 엉덩이가 부른 거야. 응? 엉덩이가 불렀더니 전 의아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홍어 삭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정확히 엉덩이 즉 방구로 오빠 라고 부른 것이 방구 소리가 오빠 말 거는 방구들이 있어요. 야! 야! 그런 애들이 있어. 오빠 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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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빠 이렇게 오빠 오빠 이렇게. 처음에 와이프도 창피했지만 정확하게 오빠라고 깰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 와이프의 신기술은 더 개발됐습니다. 그것은 방구로 대화하기. 제가 샤워를 하던 중에 여보 수건이 없어 갖다줘. 네. 네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라고 대답을 입이 아닌 방구로 한 거예요. 네. 어떻게 했지? 와, 되게 신기하다 진짜. 그게 들리는 거죠. 요즘은 새로운 기술을 연습 중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휴대폰 진동소리 흉내내기입니다. 방구가 길게 나와야 똑같아진다고 요즘 길게 끼는 연습도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네요. 에러 에러 에러.